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문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시각적으로 못 보는 것을 재발견하는 그런 제3의 시각이랄까요? 뷰파인드를 통해서 사계절 변해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의 카메라와 마음속에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의 사각 프레임 속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내면의 깊이를 뷰파인더에 담아내는 한 사람, 문인호 사진작가의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오후, 조금은 조용한 전시장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가 마음으로 품어온 작품들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사진을 취미생활로 한 30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정리도 함 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전시회 준비 DP 작업하는 중입니다. 카메라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 그의 또 다른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사진들이 하나둘씩 하얀 벽면 위에 자리를 잡는데요. 30년 전 우연히 마주한 사진 속 풍경, 그 안에서만큼은 버거운 삶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펼쳐진 세상에 지나온 인생과 자연의 다채로운 표정을 담아냅니다. 카메라는 저한테는 친구죠. 항상 저와 함께하는 친구. 야외 활동이나 여행 갈 때는 항상 내 곁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친구. 카메라는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문인호 작가는 내면의 눈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자연의 모습도 그의 렌즈를 거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곤 하죠. 카메라 렌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참 다채롭고 흥미롭습니다. 사계절 변해가는 모습 등을 렌즈에 담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보정해서 보면 항상 신비롭고 신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자연이 조금씩 훼손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세상과 마주하게 될까? 그의 오랜 단짝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하는 일. 사실 문인호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경을 기록합니다. 일반 카메라를 특수하게 개조한 적외선 카메라로 피사체의 형태를 담아내죠. 처음에는 그 일반 카메라로 그 풍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적외선을 알면서부터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붉은 빛으로 나옵니다. 화면에 이걸 보정을 통해서 하얗게 눈 내린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좋아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두 눈과 마음으로 담아내는 지금. 때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작은 풍경도 그의 찰칵 소리가 더해지면 또 다른 세상으로 변모합니다. 적외선 촬영에는 적기가 따로 없고요. 사계절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적외선 카메라에 가장 큰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엽록소가 짙은 그런 한여름 정오 무렵에 해를 등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푸릇한 여름 그리고 주황빛의 알록달록한 가을이 지나 어느덧 겨울의 색을 마주한 지금. 작가는 오늘도 자신만의 색으로 계절을 물들입니다. 자연은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신비롭습니다.
또 거짓이 없어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항상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순수한 모습을 담고 간직하고 싶어서 주로 자연을, 풍경을 촬영합니다. 피사체를 향한 찍는 이의 시각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사진 예술. 오늘도 그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붉은 빛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보정 프로그램에 넣어서 보정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붉은 사진이 눈 온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흑백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정하는, 한 작품 보정하는데 보통 뭐 한 시간 정도 전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고 또 거짓인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 너머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색 부분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눈 안는 그런 느낌도 주고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신색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합니다. 보정을 통해 하얀 세상으로 다시 태어난 사진 속 풍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연의 순간순간들을 기록한 작품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날,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첫 개인전이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전시 타이틀은 하얀 세상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담은 그런 사진 전시회인데 가깝게는 우리 지역의 안심습지, 또 수성못 이런 데서도 촬영을 하고 좀 멀리에는 제주도의 보리밭, 또 순천만 국가정원 이런 데서 주로 촬영을 많이 하였고 약 한 31점 정도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각 프레임으로 보는 하얀 세상. 온 세상을 하얀 빛으로 물들인 그의 풍경이 순수하다 못해 고결한 느낌마저 자아내는데요. 마치 한방눈으로 뒤덮인 듯 끝없이 이어진 자연의 또 다른 풍경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의 잘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사진의 특수 기법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공부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후보정이라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인호 작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 보여주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작가님은 남들 안 하는 분야를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하셔서 이 전시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문 작가님이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든 30년 전 그날처럼 그에게는 오늘의 순간이 영원으로 남아 진한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대청댐인데 대청댐에 만수위가 되면은 저 나무가 없어요. 저렇게 위에 잎이 없잖아요. 위에는. 근데 그날 저번에 그때가 막 엄청 가물어가지고 저게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저렇게 잎이 피었는 거죠. 저런 저 나무는 물 찼을 때 가서 또 없어요. 제 작품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느낌이 다른 전시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투영된 기법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이런 기법도 있고 또 한지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요 사진인지 처음에는 몰라갖고 한번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그랬어요.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는 단풍이 들었을 때 풍경이나 꽃이 화사했던 그런 풍경들이 주지 못하는 청결함, 순수함, 마치 이렇게 깊은 내면을
이렇게 그 내면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두 눈에 가려진 새로운 세상의 풍경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문인호 작가. 앞으로 또 어떤 세상 너머의 세상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요? 저에게 사진은 힐링입니다. 항상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삶에 지친 나의 활력소이자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섬이 약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유인도가 한 45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계절 변해가는 아름다운 섬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내 카메라와 나의 마음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사소한 티끌 하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의 풍경에 또 다른 시선을 부여하면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며 한 걸음 성장하죠. 뷰파인더 넘어 인생의 크고 작은 진리를 기록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